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그룹도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나왔네요. 요즘 뭐 일본 아이돌 그룹들이 좀 하나둘씩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의 어떤 그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다른 영상을 찍어야 될 아티스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 알게 된 LDH 레코드에서 나오는 그룹이 있죠? Psychic Fever. 제가 몇 달 전에 템퍼처 스퍼포먼스 반응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왜냐? 제가 JP The Wavy의 팬이기 때문에 JP The Wavy가 프로듀싱한 영상이기도 해서 제가 또 반응 영상을 찍었는데,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Just Like That featuring JP The Wavy. 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일본에서 힙합을 좀 지향하려고 하는 아이돌 세 팀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크게 보면은 반응 영상을 찍었죠. BE:FIRST가 있고, 넘버아이가 있고, 여기 Psychic Fever가 있습니다. 각자 지향하는 노선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BE:FIRST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힙합을 탑라인으로 쓰지만 그래도 좀 대중지향적인 음악으로 가는 편이고, 넘버아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비거 고트는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하드했죠.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을까 싶은 곡이었는데 반응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Psychic Fever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토 흑인 음악을 지향하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세 팀의 음악들 중에 제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은 Psychic Fever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이 Psychic Fever 말고 비슷한 계열의 그룹이 또 그 발리스틱 보이즈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은 LDH에 재밌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JP The Wavy의 터치가 들어간 곡인 것 같고, 그 JP The Wavy의 저는 팬이다 보니까 그 Wavy의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 프로듀서 중에 그 Zig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항상 보는 그 연출자 이름이 있어요. 그 스파이키 조인이라고. 그분이 이 영상에 디렉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미가 안 땡길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음악이랑 여기 나오는 멤버들의 아웃핏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가장 미국 본토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이 곡은 잘 들어보면 옛날에 흑인 보이밴드 중에 제가 생각나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하나가 B2K이고 하나가 프리리리키라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의 특성을 이 한 곡 안에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sychic Fever의 Just Like That featuring JP The Wavy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바시티 자켓 맞춘 거 보세요. 게다가 팀벌랜드 부츠 신었잖아. 이거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팀벌랜드 부츠 신고 격렬한 안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흑인 보이밴드 보면 되게 스트릿 패션을 굉장히 잘 입은 상태에서 격렬하게 안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가져온 것 같아. 어우, 야, JP The Wavy 이렇게 하드하게 뱉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우! 안무 보세요. 이게 다 약간 그 흑인들 보이밴드들 안무하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그리고 비트가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들어보면 옛날에 90년대 약간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마이애미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 같아요. 마이애미 베이스는 힙합 안에 있는 여러 장르들 중에 굉장히 댄서블한 장르예요. BPM이 일단은 일반 힙합의 그런 BPM보다 빠릅니다.
오. 지금 보세요. 바스켓볼, 풋볼, 하키 절지에다가 팀벌랜드 부츠 신고, 듀렉 쓰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웃핏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토의 흑인 음악을 지향하는, 가장 가깝게 지향하는 그룹인 것 같아. 사실 아이돌 음악이 굉장히 어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성숙한 느낌이 더 커요. 안무 보세요. 안무가 깜짝 놀란 게, 아까 말했듯이 B2K와 프리티 리키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을 이 곡 안에 싹 다 넣었어. 부드럽고 거친 면모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바탕은 굉장히 댄서블한 비트 위에. 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곡이 댄서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중성하고는 저는 조금 이건 거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힙합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된 음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아직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음악적 퀄리티를 높이고 아웃핏부터 해서 진짜 본토의 느낌을 가져오려고 너무나 애쓴 게 보이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지. 사실 아이돌 음악을 제작하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런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제작자에게도 좀 용감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아, 대단해. 야, 특히 이 래퍼분이 그냥 저는 시선은 강탈하는 거야. 여기 있는 퍼포머들 중에 가장 압도적이었어요. 야, 랩벌스도 되게 캐치하잖아요. 야, 오,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아, 제가 춤을 잘 모르는데 훅에 나오는 그 굉장히 현란한 발놀림이 있는 그 저 댄스 있잖아요. 저게 막 예전에 뭐 MC 해머나 막 바비 브라운 같은 흑인 가수들 안무들한테서 많이 보던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에이션 스타일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안무 자체도 본토의 느낌을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원래 여기가 이런 어떤 이그사이 트라이브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룹이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야, 아, 훅도 너무 좋아. 와, 아이돌 음악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아니 뭐 아이돌 음악이라고 퀄리티가 안 좋으란 법은 없지만 힙합에 있어서 이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고? 와, 미쳤다. 야,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뭐 요즘 미국에서도 레트로 바이브가 유행이다 보니까 막 일부 R&B 가수들이 막 마이애미 베이스 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래퍼들도 그렇고. 야, 마이애미 베이스를 갖고 왔네. 일단은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음악적인 바이브도 중요하지만 아웃핏도 굉장히 중요해요. 흑인 음악들의 어떤 영감을 받은 것을 좀 티를 내줘야 되는 게 있거든. 여기 보면 듀렉도 쓰고 바스켓볼 저지, 뭐 풋볼 저지, 뭐 루이비통 그 풋볼 저지 이런 것도 입은 것도 보이고, 게다가 요즘 또 이 스트릿 패션에서 지금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는 게 팀벌랜드 6인치 프리미엄 부츠잖아요. 팀벌랜드 부츠 신고 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건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무거워요. 저 부츠 신고 격렬하게 안무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열심히 신고 있는데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격렬한 안무를 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B2K나 프리티 리키 같은 흑인 보이밴드들도 퍼포먼스 영상 보면 다 팀벌랜드 부츠 신고 격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핏 하나도 놓칠 수가 없고 음악적인 퀄리티도 놓칠 수가 없고 힙합으로 보자면 조금 대중성과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음악적인 퀄리티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악을 보여준 거에 대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음악이 좀 차트 정상도 가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좀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돌 음악이 힙합을 가져올 때 너무나 멋있게 가져온 좋은 예시예요. 이거 너무 좋은 예시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